이와 같이 지난 시간까지 균일한 단면봉의 이것의 중심 축선상에 이와 같은 하중 P가 작용할 때 이것의 단면적을 A라 하고 그것의 직경을 D라 하고 길이를 L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이와 같은 인장력을 받았다 했을 때 이 인장에 대해서는 반력 같은 P가 이와 같이 힘의 평형식에 의해서 작용을 하게 될 거다 그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이것이 이와 같이 길이가 L'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자 L1이라 할까? L1으로 늘어났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것의 단면적은 이와 같이 A'로 A1이라 할까? A1으로 줄어들고 직경은 D가 되고 이 D'이 되고 D1이라 하자 늘어난 길이를 델타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서 뭘 했느냐 하면 첫째 지금까지 한 거 복습이다 A분의 P와 같이 됐어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다? 스트레스라 그랬다 그제 응력이라 그랬거든 그리고 이것은 이 단면적이 균일할 때 이 전체에 대해서 똑같은 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단위 면적당 내력의 세기라 해서 우리는 킬로그램 포스 퍼 스퀘어 센티미터나 혹은 밀리미터 스퀘어 혹은 뉴턴 퍼 미터 스퀘어 혹은 파운드 퍼 인치의 스퀘어 이렇게 해서 이것을 뭐 파스칼 프사이라고 이런 단위로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제 그때 우리 이 늘어난 길이가 있다고 그제 늘어난 길이 델타는 우리는 뭐라 갔다 훅스로 해서 A분의 PL 늘어난 길이는 가해지는 하중의 세기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 반비례 상수 E를 뭐라 하냐면 우리는 영스 모듈러스 그제 영률이라 이렇게 해서 스틸인 경우 보통 2.1 곱하기 10의 4승 혹은 10의 6승 킬로그램 포스 퍼 스퀘어 센티미터로 4승 퍼 밀리미터 스퀘어로 혹은 206 기가 파스칼로 혹은 30 곱하기 10의 6승 프사이로 된다고 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의 단위 영스 모듈러스의 단위를 단위 차원을 보니까 이거 길이의 차원 그제 이거 길이의 차원이지 그제 길이의 차원 길이의 차원 없어지고 나면 이거의 단위 차원은 뭐 A분의 P 응력의 단위 차원 분의 1을 해야 똑같아진다 그제 그래서 뭐 이게 같은 응력의 단위 차원으로 같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이거 그러면은 우리 이것을 길이 L분의 델타 뭐가 되나 단위 길이당 변형량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다? 입실론 즉 뭐 스트레인이라고 그랬다 그제 즉 변형률이다 이것은 변형률의 단위는 뭐 길이에 대한 길이의 단위 없다고 무차원이야 그제 그래서 보통 뭐로 퍼센테이지로 나타난다 그래 이 얘기가 아마 빠졌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L분의 델타를 해보니까 이게 뭐 L분의 델타 입실론은 E분의 뭐하고 같아? A분의 P 시그마와 같으니까 시그마는 E의 입실론이라는 이와 같이 단축 인장이나 압축일 경우 균일봉을 단축 인장이나 압축했을 경우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가 주어져 나오는데 단 이 훅스로우는 어떻게? 이 응력이 어떤 상태? 탄성 한계. 탄성을 띄고 있을 법 상태에서만 이게 성립되는 것이지, 이게 모든 범위에서 다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이와 같이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했는데, 우리는 이때 이 입실로는 뭐, 길이 방향에 대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데 대한 변형의 길이 단위 길이당 변형량으로 나타내는데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반경 방향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에 반대 방향으로 돼 그제 원래 직경 D에서 D1-D만큼으로 되는데
이거 두 개의 비를 우리는 뭐냐면 파송스 레이시오 누다 해서 뭐 L분의 L1 마이너스 L2, 아 L0 즉 델타 L 델타분의 D분의 D1 마이너스 D 이것은 뭐 이게 늘어나면 이것은 줄어들고 이게 줄어들면 이게 늘어날 거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치를 쓰였다 그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라 그랬다 파송스 레이시오라고 얘기했다 그제 즉 근데 이것을 M분의 1을 했어 이걸 나타낸 M을 뭐 파송 넘버라 그랬다 그제 이와 같은데 이 파송스 레이시오의 값에 대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이 값이 2분의 1보다 작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줄 거라고 얘기를 했을 거다 그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떤 봉제에서 단면적을 원래의 단면적을 우리 A0라 할까 그냥 편의상 아 A라 하자 A라 하자 길이를 L이라고 할 것 같으면 AL A0 L0 이게 더 편하니까 촉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여기서 최적 부위는 어떻게 된다? A0, L0. 저기서 L로 그냥 A로 그냥 나타낸 거다. 우리 여기서 이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저와 같이 하중 P를 받아서 L0가 L로 늘어나면은 단면적은 A0에서 뭐로 가겠어? A로 이렇게 줄어들 거다. 그지? 그때의 최적. 그걸 우리는 V1이라고 할 거 아니고 막 V0를 하고 V라고 하자. 이게 편하니까. 그러면은 뭐 이게 AL로 안 되겠나 그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L은 원래 L은 어떻게 되더라? 입실론은 뭐 L은 이것분의 이거. 그럼 거꾸로 L 늘어난 길이 L은 원래의 길이 L0에다가 즉 이건 입실론은 L0분의 L 마이너스 L0 아니야 그제 이게 늘어난 길이니까 그제 여기서 뭐 다 바꾸자 L0로 L로 이거 A0로 A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저거 똑같으시지 됐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거 뭐다 L0분의 델타 아니가 그제 그럼 우리 늘어난 길이 L은 어떻게 된다고 L0에 1 플러스 입실론이라고 쓸 수가 있나 돼? 되겠지 여기서 넘겨버리면 되잖아 그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을 거다 이해할 수 있지 이건? 그럼 이렇게 됐다 이래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D는 원래 D0에서 1 마이너스 누 입실론이라고 써도 되나? 어떻게 되더라고? 여기가 이거 입실론분의 입실론 D 아니가 그제? 입실론 D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누 입실론이 되나? 그럼 뭐 D0에 1 플러스 입실론 D가 될 테니까 입실론 D 대신에 이걸 넣어주면 이리 되나? 되지? 딴짓 하지 말고 봐라. 그러면은 단면적 L0는 L은 L0에 1 플러스 입실론이고 단면적 A는 원래 이거에서 단면적은 뭐더라? 단면적 원형 단면의 단면적은 뭐? A는 4분의 파이 D 스퀘어 아니가 그제? 이거에 스퀘어가 텀이 들어가 그제? 그럼 A0에 1 마이너스 누 입실론의 스퀘어 이래 주면 되겠네 그제? 되나? 돼? 왜? 4분의 파이 D 스퀘어니까 D는 어떻게 들어가? 이거 아니가? 그 이거니까 뭐 4분의 파이 D0의 스퀘어 1 마이너스
누 입실론의 스퀘어이니까 이거 이거는 A0니까 이거 딱 되지? 되나? 네. V0에서 V로 바뀌었다고 그제? V로 바뀌었다고 그제? V는 어떻게 된다고? AL이야. A는 뭐라고? A0에 1- 누 입실론의 스퀘어가 A야 그제? 되지? L은 L0에 1 플러스 입실론 이거 아니가? 맞지? 그럼 뭐? A0, L0에 1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2누 입실론 플러스 누 스퀘어 입실론 스퀘어 플러스 누 입실론의 3승 이렇게 되겠네 그제? 전개해버리면은 되나?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변하게 V-V0 최적의 변화 이게 뭐 델타 V라 하자고 이제 최적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자고 이만큼 바뀌었다고 그러면 뭐 여기서 V로 빼면 될 거 아니야 V0로 빼면 돼 V0로 뭐라고? 이거야 그제 A0 L0 요거만 딱 곱해주면 V0 아니가 이거는 V0에 1 플러스 요거 되니까 그제 그럼 V0에서 요거 요거 V0 빠지고 나면은 나머지 이놈만 남는다 그지? 요 항들만 그러면 이거는 A0 L0에 입실론에 1-2배의 누 플러스 나머지 누 스퀘어 입실론 누 스퀘어 입실론 3승 입실론 이것들은 누 값은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다 어쨌건 이거는 이 값들은 이 값은 아주 작은 값이야 그제 스틸인 경우 얼마나 해서 0.3쯤 된다 그랬지 그제 알루미늄의 경우 얼마 된다 해서 0.22쯤 된다 그랬거든 다 그 콘크리트 같은 경우 0.1쯤 된다 했거든 그거에 스퀘어 텀이 곱해졌어 그제 이쪽에 가면 그제 스퀘어 텀은 그러면 소수점 한 자리 더 내려가 그제 입실론 값은 입실론은 원래의 길이에 대해서 늘어난 길이에요. 원래 길보다 늘어난 길이는 분명히 작아, 그지? 그렇잖아. 작으니까 뭐, 이거 0. 얼마. 또 그 단위를 하나 더 내려가, 스퀘어 텀으로 단위 내려가니까 이것들 무시해버려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 늘어난 최적의 변화량이 제로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자. 그러면은 자 1-2배의 누가 제로보다 크거나 같아. 누 값은 얼마가 돼? 최대로 커도 얼마가 돼? 2분의 1이 돼. 이꼴 제로일 때 누는 2분의 1이야. 그제? 그렇지? 이꼴 제로라는 얘기는 뭐? 볼륨 델타 V가 최적 변화량이 제로다 뭐라 볼륨 콘스탄시야 그제 최적이 일정하다고 그제 최적이 일정할 때 아니야 그제 맞지? 네 최적이 일정하면은 2분의 1 값이 가 2분의 1까지 그 외에는 뭐 2분의 1보다 작아 근데 그럼 이것의 최저값은 어디로 갈 거냐 이거야. 최저값? 만약에 우리 이게 최적을 당겼는데도 L로 L0로 L0에서 L만큼 늘어났는데도 최적 변화가 없다. 혹은 이게 거꾸로 간다 생각해. 당기면 오히려 최적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늘어나버리면 되겠지 그제? 그렇잖아. 되지? 네. 이걸 늘어나도 이게 늘어난다.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잖아. 그지? 우리 가상의 상황이야. 그지? 그럼 다 이게 플러스 값들로 이렇게 다 바뀌었어. 여기도. 그럼 뭐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게 플러스가 됐다. 그럼 이게 제로보다 크다. 넘어가면은 뭐 마이너스 값이 되나? 그럼 어디까지? 이게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인데 실제 이 상황은 안 나타나. 그럼 어디서부터? 제로에서부터 누가 2분의 1 사이 값을 갖게 된다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누의 최대값은 2분의 1이야. 우리는 이제 조금 있다가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소성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배우고, 우리는 저 흙수로는 어디까지? 탄성 상태 이내, 탄성 재료가 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그랬거든. 그걸 넘어가면 뭐 소성 상태로 가는 거라면, 소성 상태 플라스티시티인데, 소성이란 말이야, 그제? 소성은 뭐, 이거는 탄성은, 우리는 스프링은 뭐, 스프링을 누르거나 당겼다가 나오면은 하중을 제거하면은 원 상태로 돌아가, 그제? 돌아가는데, 우리 볼펜에 있는 스프링 뽑아가 확 잡아 당기면 늘어갖고 이제 안 돌아가. 그거는 뭐 소성 상태로 갔다는 거거든요. 영구 변형이 남는 상태는. 그 상태에 가면은 내가 미리 얘기지만 이 소성 상태에서는 볼륨이 어떻게 하다고? 콘스턴트 하다고. 일정한. 최적 변화가 안 생긴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꼴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 누가 얼마 돼? 소성 상태에서의 누 값은 2분의 1이 된다는 거단 말이야. 미리 얘기해놓고 넘어가는 거다. 응역 변형률 선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지난 시간에 내가 이와 같은 어떤 봉제를 그냥 잡아 당기게 되면은 반드시 뭐 이 척킹하는 부분이 있어야 잡아당기지. 그냥은 잡아당길 수가 없어, 그제? 안 물리고 어떻게 잡아당겨, 그제? 그럼 물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물리는 부분에서는 다시 이거에 대한 압축 압력이, 압축하는 힘이 가해져, 그제? 거기다 인장하고 가해지면 이 부분에서는 뭐 압축 인장이 동시에 걸리고 이 중간 부분에서는 인장만 걸려, 그제? 이리 되면은, 그제? 그러면 뭐 이 두 개가 조합된 응력, 내가 힘이 없다. 조합된 응력이 가해지는 부분하고 그냥 인장만 가해지는 부분은 반드시 조합되는 응력이 가해지는 그 경계에서 이와 같이 끊어지게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죠? 그래서 뭐 그와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뭐 우리는 인장 시편을 만들어, 그죠? 그 인장 시편은 KS나 ASTM 규격으로 정해놨어. 재료에 따라서 인장 시편 규격이 정해져 있어. 그 규격을 정해놓고 이와 같은 봉제를 혹은 판제를 이렇게 인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평행부, 척킹하는 부를 이렇게 잡아. 그 잡아놓고 이것에 대해서 이 중앙부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깎아버린다. 이렇게 깎아버리면은 또 어디게? 이 부분에서 끊어지게 돼, 그제?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이 라운딩을 줘서 모서리 라운드를 해서 이런 라운드를 주게 될 것 같으면은 끊어지는 부분이 이 사이에서 끊어지게 만들 거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 평행한 길이 이걸 줘서 우리는 아까 잡았던 원래의 L0로 잡는다, 이게. 뭐 L0를 할까? L이라 해도 되고, 그치? 이것을 우리는 인장 시편에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표점 거리라 그래. 거리. 그래서 이거 직경 D가 얼마일 때 표점 거리, 요, 이것의 라운드 R하고 이거 척킹하는 부 길이, 그 다음 요 표점 거리까지 KS 규격으로 혹은 ASTM 규격으로 정해놨어. 그래서 이 표점 거리가 25mm짜리도 있고 50mm짜리도 있고 이 직경이 커지면은 이 25mm로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뭐 50mm로 이렇게 표점 거리를 규격으로 정해놨어. 그래서 그 상황으로 시편을 만들어서 인장 시험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시간이 오늘 안 되면은 다음 시간에 내 방에 가서 내 실험실에 가면은 인장 시험기가 있는데 그 인장 시험기로 가지고 인스트롱이라는 비교적 비싼 인장 시험기가 있어.
그걸 가지고 인장시험을 하는 거를 니네들한테 보여줄 거야. 실제 시편을 가지고 보여줄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래의 직경 D가 얼마였다. 줄어든 길이 얼마였다. 해서 할 때 우리는 마일드 스틸. 연강이라 그래, 그제? 아마 기계 재료 시간에 연강에 대해서는 배웠을 거다, 그제? 그래서 탄소 함량이 보통 한 0.3% 이하, 혹은 0.45%. 그러니까 우리 SM45C다 하면은 뭐 탄소 함량이 0.45% 이하인 강, 그걸 SM45C 이렇게 얘기한다, 그제? 이것은 지수 규격으로 하면 S45C 이 지수야. 그래서 뭐 바깥에 현장에 가면은 S45C 이렇게 SM45C라 잘 안 하고 미국 규격 AISI 1045 이게 0.45%라는 얘기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SM30C 하면은 뭐 0.3% 이거 이하쯤 되는 탄소 함량을 가지고 이것을 얘기하는데 보통 SM20C 혹은 10C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 실험실에 니네들한테 보여줄 건 아마 SM10C일 거야. 10C를 가지고 인장시험을 하면은 이 마일드 스틸 이것의 표정거리에 대해서 늘어난 길이하고 이와 같은 것을 구할 수가 있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거나 혹은 타이타늄 알로이. 타이타늄 알로이 어디서 주로 의료용 재료를 써. 그래서 우리 임플란트 박는다고 할 때 타이타늄으로 가지고 나사를 깎아 가지고 우리 뼈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나사를 넣어 박아 넣어. 그 임플란트 거기다가 이빨 모양을 해가지고 딱 씌워 넣는 거야. 왜? 이 타이타늄은 인체 친화적인 머티리얼이라서 부작용이 적어. 이런 스틸을 넣으면 안에서 녹이 쓸어버려. 그럼 골아파, 그제? 뼈가 다 녹아. 그걸 없애려면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제? 아침부터 조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것을 인장시험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저와 같이 이런 인장시험을 하면 척킹을 해서 딱 물어서 당기면 하중 피가 나와, 그제? 하중이 쫙 걸려올 거라고. 늘어난 길이 델타가 나올 거야. P하고 델타가 나올 거야, 그제? 그 선도가 나와. 그 선도가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런 형태로 나와. 단, 모든 재료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다는 거야. 어떤 재료? 연강이나 타이타늄 알로이만 이렇게 나와. 다른 재질들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네 개의 점, 요 A점, 여기 B점, C점, D점, E점, F점을 잡아가지고 우리 저 A점을 얘기해서 프로포셔널 리미트라 그래. 리미트하고 바운더리하고는 다르다. 리미트는 그 값으로 딱 정해지는 값이야. 바운더리는 그것의 경계를 얘기해. 바운더리 우리 뭐 바운더리가 얼마다 둘레가 그제 경계야 그제. 리미트는 우리는 뭐 어퍼 리미트 뭐라 상한 라워 리미트 하한. 그래서 뭐 리미트 i 이퀄 1에서부터 리미트 얼마일 때 서메이션 혹은 서메이션에 이래 i 이퀄 1에서부터 얼마 그 리미트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제? 그렇지? 아 그렇잖아. 그래서 뭐 리미트 델타가 제로로 갈 때 X에 대해서 델타 X 델타 X 제로 할 때 이게 뭐더라? D DX DT 뭐 D
dx, 아, ddx. 뭐야. 이걸 뭐, 결국 ddx로 쓸 수 있다. d, 뭐, y, dx. ddx로 쓸 수 있다. 이거 뭐라? 미분이었어, 그제? 되더나? 리미트. 리미트는 어떤 정해지는 값이란 말이야. 정해지는 값. 그래서 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비례한도다. 하중과 변이가 이와 같이 비례관계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중과 변이 델타가 어떤 비례관계, 이것의 단면적에 대해서 그 길이, 하중의 크기와 길이에 비례하는 관계로 나오더라고. 그게 뭐였어? 훅스로우였어, 그제? 되나? 훅스로우가 성립하는 범위야. B점을 얘기해서 우리는 이것은 일레스틱 리미트. 이걸 갖고 우리는 탄성 한계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실은 이 얘기를 어디서 냐면 재료가 탄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고. 어디서? 훅스로의 가정 중에 첫 번째 가정이 이거였다고. 이제 탄성한 게 우리는 뭐 탄성 어떤 스프링에서 어떻게 되더라? F equal KX의 범위였다고. 이제 이리 되었었어. 그제 그거 대신에 이걸 가지고 바꾸면은 시그마는 어떻게 된다고? E의 입실론의 관계가 됐어. 그래서 응력과 변형률에서 이와 같이 탄성 범위 한계, 이것이 성립하는 범위, 원칙적으로 여기라 그제. 그러면은 우리 이것을 응력을 단면적, 초기 단면적 A로 나눠버리고 길이를 초기의 길이, 늘어난 길이를 델타로 나눠버렸다고. 이게 뭐가 돼? 따져보니까 이거 똑같은 스케일만 두고 이게 뭐 응력과 변형률이라는 관계로 나와버리잖아, 그제?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그 중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성립하는 이 관계, 요게 딱 되는 거야, 그제? 그 범위, 원칙적으로 그 범위는 여기야. 비례관계로 나오는 범위야.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관계로 나와. 그 비례상수, 이것에 대한 이것의 기울기가 뭐가 돼? 영수 모듈러스 2가 되는 거라야. 이와 같은 한계. 재료가 어쨌건 원상태로 돌아간다. 하중을 제거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영역. 이 하중을, 하중 P를 제거하면 원상태로 돌아가.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이 지점을 지나서 어느 위치로 가면은 이와 같이 하중이 혹은 응력이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춤을 춰.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 C점을 C점 D점을 얘기해서 C점을 upper yield point B점을 D점을 lower yield point 상하 항복점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얘기해서 우리 이 상태에서 뭐 항복 강도 항복점이라 이 상항복점 하항복점 상항복점 하항복점 재료가 이제는 외력에 버티다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텨. 그러면 뭐 항복하는 거야. 항복에 대한 의미는 알잖아, 그지? 항복 딱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재료의 항복, 나중에 재료의 항복 강도로 얘기 나올 건데 재료의 항복 강도는 상항복점이 있고 하항복점이 있는데 어느 걸 얘기하겠냐 이거야. 어느 게서? 하항복점을 얘기한다. 이게 하항복점이 재료의 항복 강도가 된대. 왜? 두 개 중에 어쨌건 여기서 항복 이 응력 상태로 오면 항복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제? 그래서 하항복점을 항복 강도로 잡는다.
하항복제입니다. 상항복제면 아니다. 그 다음 이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와 같이 이제 하중으로 봐서 하중이 쭉 증가돼 가고 응력도 이렇게 증가돼 가. 왜 이러느냐. 요 현상. 우리는 초등학교 때 공작을 할 때 철사를 어떻게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딱딱해져 똑 부지러져. 그제 그 현상. 그게 뭐냐? 워크 혹은 스트레인 하드닝이라고 그래. 뭐라? 가공경화 혹은 변형 경화가 된다. 가공을 하면은 같이 경화가 돼. 변형이 일어나면 이렇게 경화가 돼. 같은 얘기야. 가공경화나 혹은 변형경화가 된다. 경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가공경화나 변형경화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금속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단조라고 배웠을 건데 아마 기계 재료 시간에 단조를 배웠을 거다. 그치? 어떤 이만한 굵기의 철사를 인발을 해. 이만한 굵기로 줄어들면은 여기서 경도를 찍은 거 하고 여기서 경도 찍은 거 하고 경도가 확 올라가. 뭐 때문에? 가공 경화 때문에. 구부렸다 폈다 하면은 뭐 딱딱해지다가 나중에 뚝 부지러지는 거하고 똑같아. 그제? 그걸 우리는 가공 경화 현상 때문에 이와 같이 하중을 그냥 나눠도 푹 증가돼 가면서 응력이 쭉 증가돼 올라가. 그래서 이 점에 오면은 최대 하중이 걸려. 하중에서는 또 그걸 단면적으로 나눠줬다고 우리 이 단면적을 편의상 최초의 단면적 A0로 나눠줬어. 이것을 뭐 A점을 텐사일 스트레스 스트렝스 인장 강도 혹은 얼티메이트 극한 강도. 인장 강도란 건 최대로 응력이 커. 강도가 크게 걸려. 응력이 크게 걸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강도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 응력은 뭐라? 스트레스야. 그제 외력이 걸려서 내력에 저항하려는 성질이 쫙 생겨. 그제 외력에 대해서 이렇게 외력을 걸면 안에서 이거에 버틸라는 성질이 딱 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단위 면적당 내력이 생겨서 이걸 버티고 있는 거야. 그 내력이 이 재료가 갖고 있는 강도, 이 재료의 강도가 있을 거야. 내가 버틸 수 있는 강도, 그것을 이 응력이 초과해 버렸다. 초과해서 뭐 우리 연성 재료 같은 쭉 이제 항복해서 늘어나는 거야. 영구 변형이 나와.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늘어나면서 어떻게 된다고? 가공 경화가 됐어. 그제 그러다가 버틸 수 있는 게 이제 점점 늘어나.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텨. 어떻게 됐냐? 이 재료의 인장 강도를 넘어버리면은 뭐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고 완전히 먹하네. 넥 여기서 이거 이후에는 넥이 일어나. 넥마다 목이 생긴다고. 그제 목. 즉 이게 쭉 늘어나서 나중에 이제 늘어나면서 이와 같이 점점 단면적이 이렇게 줄어들어가. 나중에 이런 쭉 늘어나서 넥이 나타나. 목이 나타나. 목 부분이. 그러면서 뭐 이 응력들이 하중들이 쭉 줄어들 거라고. 그제 줄어드는데 초기 단면적으로 나눠놨거든. 그제 그렇지? 초기 단면적으로 나눠놓으니까 응력이 쭉 감소할 거 아니야. 그제 그럼 F점에 오면은 뭐 F점을 우리는 타단점 프랙처 포인트라 그래. F점에 오면 뚝 끊어져 버려. 단 이것이 끊어질 때 나중에 어떤 형태로 끊어지냐? 이게 이와 같이
연성 재료, 마일드 스틸이니까 컵 앤드 콘의 형태로. 그렇죠? 컵하고 콘의 형태로 또 푹 빠져. 컵 앤드 더블 콘으로 빠질 수도 있고 컵 앤드 콘 형태로 조금 빠진다고. 연성 재료인 경우, 치성 재료는 이렇게 안 된다. 치성 재료, 이런 재료는 뭐 당기면은 그냥 이와 같이 벽계가 일어나. 벽계가 클리베이지가 일어나. 벽계 쪼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치성 재료는. 연성 재료는 이와 같이 컵 앤드 콘의 형태로 빠져나와. 마지막에 가서. 이거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역학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갈 겁니다. 역학적으로 왜 컵 앤드 콘으로 빠지게 되는지 그건 또 알게 될 거다 이게. 네. 경사면역력을 하면 이제 컵 앤드 콘으로 빠지는 이유가 나와. 이 재료역학만큼 실제 상황하고 잘 맞아 들어가는 학문이 없습니다. 어떤 학문보다 잘 맞아 들어가는 게 이 재료역학. 내가 재료역학을 강의하면서 정말 이 재료역학을 만든 이론을 만든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천재인가 싶어. 완전 천재야. 아마 내가 재료역학 문제를 푸는 걸 보면은 니네들은 와, 우리 교수님 어떻게 저렇게 잘 풀지? 어떻게 저렇게 저 이론을 저렇게 설명을 해나갈까 싶은데 나는 그 재료역학 이론을 만든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 머릿속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어쨌건 자 우리는 강도는 재료 고유의 성질이야, 그제? 재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지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있어. 내가 버틸 수 있는 성질이 있어. 응력은 뭐라? 이거는 외력에 의해서만, 외력에 의해서 재료 내부에 발생하는 거야, 그제? 이거는 뭐, 외력이 가해짐을 해서 나오는 거지, 그제? 강도는 재료 고유의 성질이야. 그래서 뭐, 이 재료가 여기 뭐, 인장 강도라고. 여기 항복점에 왔으면 항복 강도, 항복을 이때까지 견딜 수 있는, 항복 안 하고 견딜 수 있는 강도야. 인장 안 하고 견딜 수 있는, 이제 이게 이 재료가 최대로 견딜 수 있는 강도라고.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성질이야. 재료의 성질이야, 그제? 강도는. 응력은 뭐, 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안에서 발생하는 거야. 강도는 재료가 갖고 있는 성질이야. 그거 혼돈하지 말아요. 바깥에 가면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돈을 하고 있어. 혼돈을 하지 말라고. 외력이 가해져서 늘어났을 때 원래 길이에 대해서 늘어난 단위 길이당 변형량을 뭐 변형률이라 그랬거든, 그제? 그러면 재료가 파단될 때까지 변형률. 여기 되겠지, 그제? 요거 우리 입시는 F라고 하자. 왜? 원래 길이로 갖고 나눠줬거든. 이것을 이 입시론 F로 우리는 연신율이다. 엘롱게이션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밖에 가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항복 강도가 얼마다, 인장 강도가 얼마다, 연신율이 얼마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근데 모든 재료가 이와 같이 비례한도, 탄성한도, 상항복점, 하항복점, 인장강도 이렇게 나오느냐? 안 나와. 대부분의 재료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연성재료, 덕타이란 머티리얼, 연성재료 연성재료는 덕타일 머티리얼 무슨 계열? FCC 계열 맞나? FCC 계열. 이 FCC 계열은 연성 재료니까 주로 비싼 것부터 쓰자. 금. 그 다음 비싼 게 뭐겠어? 은. 그제? 그 다음 비싼 거. 구리. 알루미늄. 혹은 갬마 FE. 그제? 맞나? 이런 재질들은 뭐냐? 연성 재료니까 쭉 잘 늘어나. 거기에 비해서 취성 재료는 주로 뭐 또 어떤 계열이더라? BCC 계열이에요, 그제? BCC 계열, 대표적으로 텅스텐. 혹은 텅스텐 카바이드, 콘크리트.
이런 것들 혹은 주철. 주철에는 뭐 가단주철이 있고 뭐 어? 구상화 소둔 시켜서 뭐 된 주철 있고 그렇지 그제 주철 배웠지 배죽 백주철 회주철 하면서 아마 기계 재료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제 이 주철들은 주로 FE하고 뭐 FE3C가 있어 그제 이 FE3C 알파 플러스 FE3C 뭐라 그랬다 알파 플러스 FE3C는 뭐 시멘타이트지 그제 알파 플러스 FE3C 뭐라 퍼라이트 그제 진주빛을 띈다고 그제 들어봤지 분명히 들었을 거야 이런 것들은 주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취성을 FE3C가 들어감으로 해서 취성을 띠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연신율이 낮아 덕타이란 머티리얼은 연성 재료는 연신율이 커 이런 부분을 우리 꼭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자고 그런데 이 연성 재료를 인장시험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같은 것을 인장시험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쭉 이렇게 늘어나 많이 늘어나 취성 재료를 인장시험을 하면은 이라고 끊어져 버려 왜? 안 늘어나고 끊어져 대신에 강도는 커 높아 이거는 쭉 늘어나 이런 차이점이 있다 연성 재료하고 취성 재료는 이런 차이를 갖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재료는 그러면은 뭐 카파나 혹은 황동 같은 거 이런 아까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이 시그마 입실론 선도가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 P 델타 선도가 혹은 P 델타를 하중으로 아주 단면적으로 초기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뭐더라? 응력이야 그제 그 응력 변형률 선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거기서 항복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야 난감하잖아 그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거 기울기하고 0.2% 되는 이 변형률이 1분의 1 0.2%의 범위에서 이거하고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꺼줘 좀 모양이 좀 이상해졌는데 이 기울기하고 같은 기울기로 꺼서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항복점을 잡아 그래서 그 항복점 얘기해서 우리는 내력 옵셋 강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항복점으로 잡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위치까지 이와 같이 인장을 해서 잡아당기면은 이거하고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꺼보면은 여기까지 인장을 했다고 여기까지 이거하고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인장을 하다가 하중을 제거해버리면은 이런 두 가지 변형, 이런 변형, 이 부분은 영구 변형을 남는 했고 이것은 뭐 탄성 회복을 하게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가 이 탄성 회복부터 다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응력들이 이제 공칭 응력하고 진 응력으로 나눠지는데 또 공칭 변형률하고 진 변형률로 나눠지는데 그 부분들을 다시 설명을 다 하고 이제 우리 문제 좀 풀고 저 허용 응력하고 그 다음 범위 나가고 그 다음에 내 실험실에 가서 인장시험 하는 것을 한번